바로. 오늘 웬일이야? 14년 9월 22일,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어! 동물의 숲, 자꾸 딴 게임 하나 못하는데, 열심히 하자. 내 닌텐도는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인가? 자꾸, 뭐가 자꾸 이렇게 묻어? 으이, 지지. 알라. 그렇구만. 우리 마을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동물의 숲 유저라면 이 비오는 날씨가 아주 반갑지. 그 이유인즉슨 꽃에 물을 안 줘도 되기 때문이지. 비온다 해냈자. 비오면은 물을 안 줘도 돼요 꽃에다가. 그런 메리트 하나 때문에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아, 나는. 물론 좀 우중충한 날씨에서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살짝 아쉽지만, 좋지 아니한가? 꽃에 물을 안 줘도 된다니. 에이, 안 줘도 된다. 어허, 까만 장미. 까만 장미가 제일, 굿이지. 이게. 이제 슬슬 동물의 숲에서는 가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색깔 보세요. 색깔이 달라졌잖아. 나무 색깔이 벌써 확 급변해 버렸어. 가을이 와버렸구나. 가을이다, 가을. 맞죠? 이거 색깔 바뀐 거 맞는 것 같은데? 뭐지? 검정색 꽃에 황금 물뿌리개로 뿌리면은 황금꽃이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황금 물뿌리개 갖다가 시들어버린 검정 장미에다가 딱 물을 주면은 다음날에, 금장미가 되어 있지. 그지? 포켓몬 리스트님, 아빠 말파이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장미는 이제 물을 안 줘도 시들지 않는 엄청난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오! 이거 봐. 엊그저껜가, 소원을 빌었잖아요. 아, 별님으로부터 택배가 왔는데. 무엇일란가? 고급 어디요? 이거는 여우칸테서 온 거. 명화네, 명화. 재미있는 명화. 이게 짝퉁이면은 정말 화가 날것 같은데 말이징. 버리기. 도끼는 여기다 놓고. 삽자루는 꺼내놓자. 흐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추고. 오디오.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는 음향 기기가 없었잖아. 기가 막히구만. 아, 뭐야, 있었네? 오디오 있었네? 이상하구만. 이거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지, 뭐. 고급 오디오. 오디오가 두 갠데, 틀수 있는 음악이 없네. 아무것도 없어. 말이 되나? 제길. 네이버에 치면은 짝퉁인지 아닌지가 다 나와서 그거 보고 맨날 사는데, 그런 거다 정리한 블로거가 있나 봐요. 되게, 좋은데? 네, 레드 다이노님 안녕하세요. 영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카네이션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밟아서 없애면은 슬퍼할 거야. 요요요요요요요 지금. 함정 씨앗. 함정 씨앗은 모아두는 게 좋다더라. 그 이유인즉슨 나중에 놀잇감으로 쓰면 되지롱. 함정 씨앗은 하루에 한 개씩 발생하는데 하나하나 파서 모아두는 게 좋다더라. 그렇지? 아무런 가치를 매기지 않는 분들도 계셔. 나 그런 의미에서 화석을 파야겠어. 우리 박물관은 우리
우리 마을 박물관은 너무 쓸쓸해. 뭐 좀 기부하는 시간 어따! 돈돈돈돈돈돈돈 됐다. 아 뭐야? 잠깐만 이게 뭐지? 어? 금은 부화가 나왔어? 이게 뭐야? What is this? 오? 돈이 안 나오고 웬 보석이 나왔어요? 올라. 이런 적은 처음인데? What is this? 근데 이거 팔아도 똥값이잖아. 보류. 그거 확률로 광석도 나와요. 그렇군요. 돈 대신 광석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더라.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봤어요, 용. 아, 은삽 때문에 그런가? 은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글쎄다. 으흠. 으흠. 야, 광석 부자 됐는데? 이거 다 어디다 써먹지? 이 광석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야 되나? 일단, 모으긴 모은다만. 저길. 뭐야, 이게? 달리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광석이 비싸요? 자, 비싸다는, 저, 뭐야, 어? 제보가 들어와서 팔아야겠구만. 그거 보니까 물건 값도 매겨본 적이 없잖아.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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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가져와, 가져와. 나 팔아버리겠어. 이 광석 팔아서 부자 될 거야. 내 집을 증축시키고 싶어. 팔거나 물건을 리폼할 때 쓰는 거임. 물건 리폼이라 하면 도대체 어떤 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 달 곤충 채집 대회는 상황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6월 20일. 응? 2015년 6월 20일? 까마득하구만. 아! 곤충 채집 대회를 놓쳐버렸네. 아쉽다. 되게 아쉽네. 카페에다 파는 게 더 이득이긴 한데. 카페요. 우리 마을엔 카페가 없네요. 애석하게도. 자, 팔아버리자.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이거 지금 팔아서 용돈으로 써야지. 어허, 에이, 돈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좀 모아둬야 되겠습니다. 동물에서 언제까지 하나요? 글쎄요. 한 2시간 정도 할 생각. 아, 네이버 카페. 사람들 간의 거래로 쓰거라. 알겠습니다. 그럼 잘 모아두자. 모아뒀다가 물건 리폼이라는 걸 해볼게요. 이거 팔아도 값이 얼마 안 나와. 그냥 곤충 3마리 잡는 게 더 많이 버네. 아껴두자, 일단.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낮은 확률로 바위치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는데 좀 모아두는 게 현명하겠지? 네, 그때 동안 즐겁게 하세요. 니? 이? 이거 뭐야? 에, 뭐야, 이거 방금 뭐지? 어허이. 뭔가 엄청난 거를 놓쳐버린 것 같아. 달팽이인가? 오, 달팽이로 추측이 되었는데. 어? 아, 무슨 공사반. 무슨. 일하는 아저씨 같아. 엘샤로 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있지? 볼 때마다 있네, 광장에. 마추릴라. 싫어! 얘한테 돈 쓰기가 싫어요. 나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부자 될 거야. 묵값이 얼마입니까? 글쎄, 묵값을 안 봤네. 묵값을 한번 봐드릴까? 대박나면 우리 마을에 와서 팔고, 한 10%의 수수료를. 자, 묵값이 얼마인지 볼까?
우리 마을에 대박이 터질 리가 없어. 나의 운을 보아하면은 묵값은 얼마일까? 에이 똥값. 물론 지금 여기서 팔면 이득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 적어도 두 배 이상은 받아 먹어야 돼. 물을 샀다 하면은 쏙! 이게 한 600원까지 나오거든요, 물값이. 그럼 이제 6배 이득을 챙기는 거지. 5배 이득. 엄청난 거지, 그건. 야! 맛있는 배. 주렁주렁주렁. 예상표 봤는데 이번 주에 200벨 나오기는 틀린 듯. 그 예상표 보더라도 완벽하게 랜덤 아닌가? 예상표가 맞아 있었지 그런 게. 집을 보여주세요. 집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간단하지롱. 쥐뿔도 볼 게 없지롱. 개구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표도 있나요? 네, 그거를 막 그래프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추측을 하는 그 게시글이 있더라고. 저도 봤는데 되게 이상해. 네, 반갑습니다, 개구리님. 슉! 자, 요시알이다. 네, 선물 받았습니다. 건들면은 요시! 합니다. 네, 귀엽징? 제 집은 아직도 모자른 게 많아요. 이것저것 꾸며 할 터인데. 귀찮아. 아, 귀찮아. 난 자유분방한 사람.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밖에서 화석 캐고 나무 흔들고 주민들이랑 대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 슉! 넌가? 아니. 새로 이사온 이웃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지 않네. 다 있던 이웃들이네. 더 이상 이사 안 오나 봐. 그지? 여름아 부탄님, 텐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잡초가 넘쳐나네요. 그래도 그럴 것이 3일 동안 안 들어왔으니까. 모노는 언제부터 하시나요? 새벽. 새벽에 합니다. 새벽. 색깔이 좀 다른데? 요건 푸릇푸릇하고 저건 누리끼리하고 무슨 차이일까?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인가? 잘 모르겠다. 제가 가구 셋이랑 덩이 조금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양하겠소? 이거 귀찮아. 이거 되게 귀찮아. 대나무 심었더니만 죽순이 미친듯이 자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죽순이. 새벽까지 계속 개맛이나 보내요. 네, 그렇습니다. 페인 같지롱. 누리끼리 한 거는 과일이 열려있는 것. 아, 그렇구만요. 누리끼리 한 나무는 과일이 열린다. 그렇구나. 난 무슨 아직 여름인지 가을인지 좀 애매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 둘씩 이렇게 누리끼리 해지는 과정 인 줄 알았습니다. 잘못 알았네. 아침에 일 나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안 졸리세요? 별로? 저는 잠이 좀 적은 편이라서 그게 생활화 돼 있어서 뭐 그렇게 졸리지 않네요. 아, 베리! 얘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거 벼룩이 있었는데 이놈이 똥강아지. 이거 똥강아지야! 목욕 좀 해! 맨날 벼룩이 툭툭 튀는구만. 으이, 지저분해. 아, 왜 이거? 아, 몬스터 헌터에 너무 감염됐다고. 자꾸 몬스터 헌터 때문에 가방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열락을 해. 아, 좋지 않다고. 이 게임은 놀러 오세요가 아니라 튀어나와요. 동물의 수비건을 계속해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어.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요. 그게 있던데?
그 외국인들이랑 통신을 하던데? 아닌데? 어허, 이상하다. 난 분명히 외국인들이랑 남섬에서 랜덤 통신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 그냥 바로 가네. 자, 정보의 부재입니다.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지금 이 뭐야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는 거를 내가 설정을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노래 부르지 마 이러면은 그냥 이거 스킵되고 바로 가는데, 그죠? 할수 있죠. 내가 남섬을 몇번안 가서 그러나 잘 모르겠다. 적당이라 하면은 어떤 걸 적당히? 비 오는데 보트 타고 가는 거 보니까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시작 부분이 생각난다. 무슨 게임인지 몰라서 이해 안 됨. 여럿이서 갈 때는 물어봐요. 아, 혼자 갈 때는 안 된다. 그렇구나. 통신 중에서만 시간 절약하려고. 그렇구만. 혼자 남섬으로 갈 때는 A를 계속 누르면 뛰어넘기 에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런 것도 있었구나. 일단 그럼 갈때 A 버튼을 겁나 눌러볼게요. 스킵이 됐었나? 그렇구만, 스킵이 됐었다네. 자, 모처럼 왔으니까 뭐좀 낚아볼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야? 시간 어떻게 보지? 가만히 화면 놔두면 시간 보여주나? 야, 시간 어떻게 보냐? 저기 저쪽 지사면 외국인들이랑 통신이 돼요. 여기서 사야 됩니까? 오, 뭐 아는 사람 많네. 이게 편지지 아니었어요? 클럽 고북의 회원가입 신청서다. 가입하면 모르는 여러 회원들하고 투어를 같이 갈수 있어. 메달이 부족해. 오, 자, 그럼 외국인들이랑 통신을 위해서 투어를 좀두 번, 세번 정도 돌아야 되겠구만. 맞아. 통신해서 같이 가요. 아, 귀찮아. 아, 귀찮아. 귀찮아. 와리가리, 귀찮아. 귀찮아. 에서 땡치고 나 외국인들이랑 띵가 띵가 해볼랍니다 오늘은. 알고 있어 장장님, 알고 있어. 준비 땅 겁나 돌아치면서 풍선 터트리는 미션이다. 아, 잠깐만, 저거 뭐지? 화석인가? 화석을 봤던 것 같은데 이 화석 가져갈 수 있나? 어디냐, 어디냐? 어디냐? 다음은 어디냐? 야, 이쪽이었어. 여봐. 별 모양 저 구덩이가 있죠. 화석인가 봐. 아, 화석이 아니었구나. 함정 시야시였구만. 그렇구만. 아, 터트릴 때 방해하려고 함정 씨앗을 겁나 닌텐도가 숨겨놨구만. 오케이. 제길 닌텐도 함정이 빠지지 않겠다고. 뭐가 이렇게 뒤룩뒤룩 많나 했더니만 함정이었어. 에이 참. 요즘 마을에 함정 씨앗이 안 보이는데 저런 데서 모아와야 되겠네요. 아!
그러게요. 여기 죄다 함정시합 뿐이야. 여기서 그냥 디글디글 15개 꽉 채워서 가져간다면은 함정씨앗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만. 단기간에 함정씨앗을 벌 수 있는 풍선 터트리기 투어 여러분도 해보시오. 빨리 다음 풍선 어딨냐. 다음 거. 진돗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선이 좀 빨리 나오라고. 얼라. 아, 조지 못하네. 야, 20개 넘었다. 안정권 돌입이죠, 아마? 아, 30개까지 찍어야지 추가 골드를 주나. 그건 잘 모르겠구만. 얼라. 빨리. 퐁! 어? 알렉산드로 제비 나비. 아, 잡고 싶어. 하지만 채집 도구를 안 가져왔어. 처음 위치로 가서 말 걸면은 채집 도구를 챙길 수는 있는데 귀찮아. 아, 귀찮아. 헌터가 생각나버림. 함정이라고 하니까 저럴 수가. 퐁! 따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최고 기록 세워버려. 아래쪽이다. 아, 운 좋아. 그렇구만. 여기서 과일을 따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과일을 마을에다가 가서 심을 수가 있는 거군요. 저 체리인지 뭔지 베리인지 뭔지 저거 시뻘건 열매요. 저거 항상 궁금했는데 어디서 왔나 궁금했었어요. 이거 좀 심어볼까? 퐁! 요거 낙타랄 뜻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퐁! 다섯 개. 네, 반갑습니다. 낙타랄 뜻이. 퐁! 아, 개발! 아, 개발! 조심 못해요. 자, 오늘 게임 일정 무엇인가 이쯤에서 살짝 말씀드리지. 오늘 동물의 숲 방송을 한 2시간 정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은 고정 게임 한번 하고요. 고정 게임 다음에는 이미 한번 했던 게임이죠. 마리오 게임을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어. 무엇인가 하면은 마리오 선샤인을 살짝 건드려 보고 싶군요. 다시 한번 오랜만에 그럴 예정이요. 그래요? 그래? 연관 검색어가 내가 뜬다고. 되게 이상하네. 마리오 하면 난가. 어허, 이상해. 그건 좀 이상하잖아. 글쎄다. 물론 마리오 게임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게 유명하진 않다고? 퐁! 아직 무명이라고. 무명? 녹두로 치니까 녹두로의 슈퍼마리오 64가 뜬다고. 나 그거 되게 드럽게 재미없게 방송했는데 그 시절에는 좀 뭔가 수줍수줍 해가지고요. 방송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좀 없어서 상당히 조용했던 방송이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나? 솔직히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요. 자지간 매달 8개 얻었다. 한 번 더 돌아오면은 50개가 딱 숫자 채울 수 있겠구만. 아! 아, 입술 찢어졌어. 아파. 아, 나이스. 투어 갈래? 한 번만 더 하면은 50개 채울 수 있다. 이번에는 다른 투어를 해볼까. 낚시 투어! 좋지 아니한가?가 아니라 난이도가 별 두 개 이상이래야지 저 메달을 많이 주나 보네. 그러하니까 어? 미로 두 어떠한가? 좋아. 이건 재수가 좋고 기억력이 좋아야 되지 아마? 입술 찢어지는 것도 나이스를 외치는 초긍정. 긍정적인 이유가요.
입술이 찢어지더라도, 아, 입술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입술 왜 그 껍데기 일어나는 거 있죠? 그거 잡아떼면은 살가죽이 찢어져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 부분만 깔끔하게 벗겨지는 경우가 있죠. 허물 벗듯이. 제 경우에 후자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군요. 입술 뜯다가, 잠깐만! 지금 뭐 모아야 돼? 전장님! 나 까먹었어! 말하면서 하다 까먹었어. 뭐 모아야 돼? 배와 오렌지 각 3개씩. 알았어! 배 오렌지, 배 오렌지, 배 오렌지, 배 오렌지. 녹두로님, 라기아 세트 추천요. 모논 얘기는 좀 이따 해주세요. 땅게임 할 땐 좀, 땅게임 얘기는 자제 좀 해주시길. 배랑 오렌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거 재수없다. 엄청 재수없다. 분명히 난 끝까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아, 부지런히 돌아는 다니고 있지만, 실패할 것 같은데, 이거 실패의 냄새인데. 감, 배, 오렌지, 배, 오렌지. 나 벌써 1분이 지나가 버렸는데. 좋지 못하다고. 영 좋지 못하다고!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어. 여섯 개를 찾아야 되는데,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단 하나도 안 보여!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도 있지. 뭐, 계속 돌아다니다. 저게 배죠? 가는 길에 죽자.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오렌지였나? 그치? 이거 망스멜인데. 자, 여섯 개 중에서 단 하나 먹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도 있지. 요거. 자, 네 개만 더 주워 먹으면은, 네 개만 더 줍는다면은, 근데 그 네 개가 어딘지 모르겠다. 배, 오렌지, 배, 오렌지, 배, 오렌지. 어? 배 두 개. 오렌지 하나. 어? 세 번째 배. 어? 뭐야, 배 세 개 전부 챙겼어. 자, 오렌지 두 개. 오렌지 두 개. 바나나라도 가져가서 감이라고 우겨보죠. 이럴 수가. 그 천장이 좀 늙긴 했어도, 그 정도로 노망나진 않았어요. 속일 순 없을 거야. 이제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렌지 하나. 오렌지 하나. 오렌지. 감? 감이구만. 오렌지의 냄새. 오렌지의 냄새를 맡아라. 아, 막 다른 길이야. 이게 요 뭐라 그러지? 쬐깐한 요 풀, 수풀에다가 밑에. 어? 아! 요거 간단하게 클리어 하는데 성공했어. 별거 아니네. 해버렸네. 뭐 좀 가져갈까? 뭐 시간이 남으니까. 감 이런 거 좀 가서 심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가져가요? 아, 그래요? 뭐 가져간다고? 시도는 해봐야겠어. 아, 다 뺏겨요. 아, 다 털리는구만. 이거 영 좋지 못하네. 전장님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해서 이렇게 다 뜯어왔구만. 못 맡기나? 아,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저기. 아이고. 아이, 너무하잖아, 촌장님. 야, 이거 다 가져가고 싶은데. 합격! 이거 이렇게 하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저 미션 성공은 그냥, 제쳐두고. 가방에다가 디글디글디글 가져갈 과일만 넣어놓고 실패해버리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브론즈거북상. 아, 잠깐만! 세 개? 자, 50개 전부 채웠나?
50개가 전부 채웠는지 난 그게 궁금한데. 아! 깔끔하구나! 깔끔하구나! 자, 매달 50개를 줘버리고 완두완두 마을 녹두록 2013년 9월 22일 가입. 이제 됐다. 회원카드 같은 거는 딱히 없다만 어쩌고저쩌고. 자, 그럼 그거 해볼까? 자, 외국 사람들이랑 통신을 해볼게요. 멀티는 안 하나요? 오늘은 안 할 생각. 귀찮나? 일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글로벌 통신을 해보자고. 이거 A버튼 계속 누르면은 A버튼 계속 눌러볼게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야, 왜 그래? 뭐처럼 내가 기분 좋게 노래하고 있구만. 아, 빨리 가, 빨리. 아저씨, 시끄러. 이런 식으로 스킵할 수 있구만. A버튼을 다다다다다다 누르면은 저 아저씨 노래를 안 들어도 된다더라. 좋네. 오. 동네 시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라, 저런 방법도 있었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는 분이 좀 계시네잉. 나 다 들었어. 형씨 얼마 전에 클럽 고북 회원이 됐다며. 클럽 고북 회원은 말이야, 회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 섬으로 놀러 갈 수가 있어. 회원하고 만나보자. 지금 가는 섬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클럽 고북 회원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인사라든가 예의를 깍듯이 지켜줘. 특히 채팅할 때는 아무쪼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주민카드나 마이 디자인을 남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라고. 알았어요. 한 가지 더. 클럽 고북 회원들의 해변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 깜빡하고 해변에 물건을 두고 오거나 하면은 사라져버린다네. 알겠소. 섬에서는 형씨랑 똑같은 대한민국 회원만 만날래? 아니면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인터내셔널 세계를 뛰어넘... 아, 뭐야! 캔슬해버렸어. 개네님, 백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만 놀 수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랑 놀 수도 있고 되게 좋네. 자, 아무나 괜찮아.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외국인들이랑 만나게 될까? 기대되는데? 대화가 가능할까? 영어를 써야 되나? 아, 영어를 써야 되는구만. 골 아프다.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 매치가 될 때까지. 매치된다. 방이 만들어질 때까지, 합쳐질 때까지. 영어 잘 쓰세요. 오케이. 나 영어 도사야. 제길. 이거 오래 걸릴까? 됐다! 누가 섬에 도착했나봐요. 와버렸다. 보통 왠지 일본인이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야. 일본인이다. 만약 섬에 있는 동안 두 번 다시 통신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쾌한 일을 하고 온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 목록에서 상대방을 선택해서 블랙을 걸어버릴 수가 있다더라. 어허? 좋네.
일본인 친구야. 일본인 친구다. 일본인 친구. 렉 엄청나. 로딩이 엄청나. 미칠 듯한 로딩. 에러. 제길. 다시 가본다. 아이 뭐야? 아이 안 가. 이씨. 별이 이상하구만. 통신 오류라니. 통신 오류라니. 이 친구 완전 똥검이구만. 나중에 가봅시다. 지금은 영. 그게 아니네. 자, 화석을 좀 기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 화석 몇개 캤지? 한 두세 개 정도 캤는데. 하나 더 남아있었었던가. 피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있나 없나, 있나 없나. 동습하시네. 네, 동습합니다. 이 게임, 저 게임 하지요. 어쩔 때는 겁나게 폭력적인 게임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평화로운 게임도 하고요.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지롱. 뽑아. 그러면 어떻게 멀티를 할까? 멀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국을 통해서 친구 코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제외하고, 여기서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저랑 친구 코드 등록 안한 분들,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타임이 지금이야.